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솔기한테 쏘갖고 잠자다가 쪼개놓지 못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총리는 되지만 그 후손들은 400년 동안 무임급으로 노동을 해요.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시간에 해결하시길 바랍니다.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교훈 준 건 이거예요.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결탁을 해서 내 후손들이 계속 고난받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에 용서해달라고 하나님하고 매달려서 해결을 받아야 돼요. 왜 그러냐? 15장 1절의 환상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라 그러셨고 에?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어 방패니까 그게 안 믿어지니까 방패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내려간 거야. 참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 고난의 극치가 와야 믿음을 받아요. 믿음은 생각이 바뀌어져야 들어오니까 진짜로 생각이 안 바뀌어지면 믿음이 안 들어와요. 그래서 이제 야곱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가시는데 참 잘나지도 않은 나를 왜 선택하셨을까? 에서는 잘났습니다. 일도 잘합니다. 일머리도 있습니다. 나가면 일을 엄청나게 잘하고 옵니다. 잘생겼습니다. 씩씩합니다. 결단도 잘합니다. 근데 야곱은 늘 엄마 밥하면서 불태주고 약하니까 결혼을 일찍 못 시킨 거예요. 엄마가. 그럼 덜 편들어준 거야. 그러니까 얍삽하게 성장했어. 자녀들은 진리로 인도해줘야지 정으로 인도해주면 이렇게 야곱처럼 고생을 많이 해요. 왜 이렇게 약하게 놔줬으니까 엄마가 날 편들어준 거야. 너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. 형이 너를 섬긴다고 그랬는데 이게 믿음이다 너는. 이게 재산이다. 형의 재산은 이 땅 것이고 너의 재산은 영원한 하늘나라 것이며 다 내 재산인데 큰 믿음 가져라. 너도 한번 나가봐. 나가서 새도 잡아봐.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늘 약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끌어안고 살아간 거예요. 이것이 결혼이 늦어지고 그렇습니다. 여러분 진짜로 저와 여러분은 약합니다. 어디다가 내놓아도 어떤 환경에다 내놓아도 적응도 잘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속적인 말로만 무지랭인데 왜 언약의 자손으로 선택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늙혀가려고 하실까?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.